네, 오전 행안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홍익표입니다. 제74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은 제74주년 경찰의 날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찰의 한결같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국민의 안전한 삶과 평화로운 일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상의 안전과 평화를 만들어준 대한민국 15만 경찰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찰의 위상을 높이고 진정한 시민의 경찰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하여 자치경찰제 정착과 확대, 수사 일반 경찰의 분리 등 민주 인권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인권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적임자로 경찰의 위상을 확립할 적기입니다. 경찰도 내부 쇄신과 개혁을 통해 민주 경찰로서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경찰의 날을 맞아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묵묵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경찰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첫 단추인 공수처법 우선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지난 주말 서울 여의도와 서초동에 모여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국회가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야 할 때이며 공수처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우선 우리의 검찰 권력을 쪼개는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판사, 검사, 국회의원, 장군, 경무관 이상 경찰 등 6천여 명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살아있는 권력, 견제받지 않은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하자는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뜨겁습니다. 이제껏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던 검찰도 동의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만이 공수처 설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에서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를 통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사실상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도둑이 재발전이다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에 국회는 응답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첫 단추인 공수처법 우선 처리를 위해 야당과의 개혁입법 연대를 공고히 하는 등 검찰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를 방해하는 물타기와 꼼수를 중단하고 권력기관 개혁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선거제 개혁 및 사법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졌던 국회 선진화법 위반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동료 의원에 대한 특수감금과 의안과 불법 점검 및 공문서 손괴의 현장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으며 국회 CCTV와 방송사 취재 영상 등 추가적 증거 확보 없이 범죄 혐의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미 물증은 충분합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해당 국회의원이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에 지체 없이 나서야 합니다. 부모의 부와 사회적 지위가 자녀 교육에도 이어진다는 교육 공정성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살피고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 자녀들도 특혜 교육의 수혜자라는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원 자녀 입시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저는 거리낄 것이 없다,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립서비스와 달리 자유한국당은 조국 불타기용이라는 발목 잡기로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보다못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를 위한 법안 발의 계획을 밝히자 이미 사퇴한 장관 핑계를 댈 수 없던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한 법을 내겠다는 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20대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끊임없는 몽리와 발목잡기로 법안 처리율이 30%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자유한국당이 법안 알박기로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시간을 끌어 유혹 해소를 방해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그런 것인지 그 속사정이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 일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안을 핑계대기 전에 국회부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특권과 반칙의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의 자녀에 대한 대입 관련 특혜 시비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지체 없이 국회의원 자녀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에 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